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9페이지 6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우리가 불가분성이라 해서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전원이 함께 되므로 2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62번입니다. 아,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유치권에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1번인데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승립하게 되므로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원래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유치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보시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자,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일단,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점의 상실인가? 아니죠.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빌려주는 것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인 거죠. 또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유치권에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는 유치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대여하는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도 X네요. 왜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63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의 소멸 여부는 우리가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죠. 자, 그럼 보시면, 자,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의 근저당권, B의 근저당권 소멸이 됩니다. 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죠.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 2번이고 나머지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6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2번이 답인데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 과실을 수취하기 전에는 위에서는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보시면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압류한 후의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지만 압류 전의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특히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겠죠. 또 특히 압류했다는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과실이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65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은 X죠. 왜냐하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는 거죠. 기억 X. 니은 번은 맞네.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전세금은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디귿 번도 맞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인 연에다 담보물권자 성질도 아울러 가져가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 66번입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2번 위임, 3번 도급, 4번 증여, 5번 매매는 계약이고 전형계약입니다. 민법이 규정되어 있죠. 이에 반해서 부당이득은 사건입니다. 계약이 아니죠. 따라 답은 1번이 되네요. 67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계약은 낙성계약이죠.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 항상 유의하실 것은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X. 원칙 답은,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승낙의 통지를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6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 불능 문제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뭐죠? 위험 부담 문제로 가는 거죠. 물론 일반적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굴 말하죠? 매도인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뭐죠? 매수인입니다.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인 거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세요. X주택이 불가항력 소실됐대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위험은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고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2번, X주택의 갑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X주택의 을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인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인 을에게,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이지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 보시면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왜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위험은 채무자인 갑이 부담함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도 맞습니다. 4번, 4번이에요. 자,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물령이 된 경우죠. 따라서 4번, 을의 수령지체 중에 액수주택이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이 됐다면 채권자인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6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죠. 1번 X입니다. 제3자, 수익자는 현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출생하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보험 계약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X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도 뭐죠? X죠. 낙약자, 요약자 관계를 우리가 기본관계라고 하고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겠죠. 4번이 맞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고요. 5번, 만약에 수익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해서 한 최고를 했는데 최고기간 내에 수익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자, 70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실상계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과실시켜 그 금액만큼 깎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분이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러면 그 안전벨트를 안맨 그거에 대해서 과실률을 경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의 과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빼는 게 과실상계입니다. 근데 이 과실상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것은 아무 때나 깎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원상회복을 할 때는 과실상계 법리가 뭐될수 없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1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이 됩니다. 담보 책임 내용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물건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과 완전물 급부 청구는 선택 문제예요. 둘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5번. 종류 매매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네요. 72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과실 문제죠. 많이 하죠, 그죠?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요 시점에서 인도가 이렇습니다.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부여가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뭐 하는 거죠?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는 우리 판례가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매 대금을 매수인이 완납했다면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자, 이전 등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X죠. 인도받지도 않았고 매매 대금도 완납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 수취권은 매도인인 갑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3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4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토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존소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한번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사유가 또뭐 있습니까? 두 번째. 자, 임대차에 대해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었어요.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자신의 채무 불이익을 위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1번이 되네요. 75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해 틀린 게 설명한 것은이죠. 1번이 답입니다. 이게 참 저도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우리가 전세권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법정 갱신이 그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에요. 1월. 근데 최근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이제는 만료 전 주택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법정 갱신의 요건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지만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만료 전 6월부터 2월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주택임대차 1월이 아니라 뭐죠? 2월까지입니다.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고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도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6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변경에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이죠. 자, 이것도 최근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됐죠. 자, 이제는 공용 부분의 변경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분의 2입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1번,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로 결정한다. X.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예요. 3분의 2. 요 문제 별표 두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2번. 다만,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통상의 집회 결의를 결정하고요. 3번.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을 통해서 대지 사용권이나 구분 소유권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 1번, 2번, 3번. 1번은 뭐죠?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라는 거. 1번, 2번, 3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7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신청하게 되고요. 특징은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유지가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3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행기간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상실한다지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78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설명은 틀린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제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7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시가 2억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다음 중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1번 X입니다. 자, 변제하고 언제까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돼. 만약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도 뭐죠? X입니다.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자, 그럼 합쳐볼게요. 자, 언제까지 변제를 해야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첫째, 청산금 수령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X죠. 자, 왜냐하면, 자, 일단 요 문제에서는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죠.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고, 그 다음에 또 채권액은 1억인데 목적물의 가액은 2억입니다.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했고요. 또 빌렸죠.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따라서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고,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일 것. 세 번째, 목적물에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것. 요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가담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입니다. 5번, 갑이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행통지하고 두 달이 기다린 후에, 두 달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80번입니다.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서 이런 걸 우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네요. 따라서 갑은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1번 지문인데, 1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무슨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과 을 간에 요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미 무효니까. 따라서 2번처럼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해야 갑이 등기 명의를 회복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유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해 알았다면 갑은 병에 대항하여 명의신탁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요 문제의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우리가 사회로 넘어가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